환두대도 도안 먹으러 갑시다. 야, 따라오지 마. 어, 있다. 요새 환두대도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 삼겹살 드셨어요? 안 여쭤봤는데. 그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 나왔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서 알키. 안 여쭤봤잖아요. 와사비를 집에다 사놨어요? 나가서 드셨나? 아씨, 부러운데? 아니 근데 55% 두 개면 붙겠... 아, 배달 붙겠지? 붙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배달 맛있지, 배달 삼겹. 아니 저번에 어디 삼겹살집을 갔는데 와사비를 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다? 어, 되게 괜찮대? 삼겹살에 와사비 이렇게 발라먹는 거? 야,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아, 근데 저는 삼겹살 먹을 때 쌈장은 딱히 제 취향이 아니고, 저는 무조건 소금. 원래는 무조건 소금. 근데 와사비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다음에는 와사비 있으면 와사비도 먹는 걸로. 삼겹살 땡긴다. 누구 있다?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어, 이것도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 솔이에게 돈 말고, 그 소리 말고, 사운드가 들린다고, 사운드가. 어, 있다! 헤이, 컴온! 에이, 진호박, 이씨! 에이, 그지. 이걸 왜 눌렀니? 아깝게. 너 죽는다? 응, 있다. 아, 안 줬어. 아, 아, 도안 내놔 이 새끼들아. 아, 뽑으셔야죠. 화난 남자님은 진짜 일찍 뽑으실 것 같아. 항상 그 의도치 않은 기만을 하셨잖아. 되게 부럽긴 하지. 어떻게 보면 사람 있네. 그럼 잡혔겠지? 잡혔네. 뭐야 그거는? 그거는 고등어야? 나 고등어 잘 먹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 어! 있다! 그치, 그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게 뽑기거든.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나도 저거 천장 찍었어 봐. 지금 그나마 웃고 있지만 천장 찍었으면 되게 짜증내고 있었을 거라고 사실. 길 막지 마, 이 자식들아. 어디 가, 너는! 아, 도안 좀 내놔라. 야, 오줌 공격 풀렸어?
아, 풀렸네. 예, 들어가세요. 빨리 뽑으시고요. 내거 끄고 구경하러 갈까? 저거 구경 가는 게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가서 놀릴까?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막 놀리는 거지. 어? 아직 안 갔어요? 아, 간줄 알았지. 아, 왜 아직 안 가셨어? 나도 아까 놀림 받았으니까 놀려봐야지. 도안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 아, 도안 내놔! 아, 이게 환두대도라는 게 도깨비 무기인데, 바람에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깻무기인데, 도깨비 방망이는 드럽게 못 먹으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 깻무기 제작 성공 확률이 55%밖에 안 돼요. 물론 막 3%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55%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그거 먹으면은 낄게 아니고 도감용으로 쓰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벌써 그 환두대도 제작을 두 번을 했는데 두번다 실패했어요. 더럽게 안 붙어. 더 짜증나는 거지. 낄 거면은 간절함이라도 있는데, 낄게 아니고 도감용으로 그냥 컬렉션만 모으고 버릴 거란 말이야. 나는 이미 무기가 경원이니까. 깻무기보다 훨씬 좋은 거 끼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도안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도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안을 주는 몹을 잡아도 잘안 나와. 제 체감상 10마리 잡으면 한 개? 드랍률 체감상 10%? 전락이 안 나와요, 하여간. 근데 그 와중에 또 제작 확률이 있어, 빌어 먹을 거. 어딨냐? 딱 주는 놈도 정해져 있어요. 이런 일반 도깨비는 안 주고 자명비라고 전사건 자명비 가지고 뭐 도사건은 농명비인가 뭐 그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가? 게임 나온 지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튼 전에는 요 물망동 4이 4굴에서만 자명비가 나온단 말이야. 자명비가 아르르. 그래서 여기 전사들이 가득가득했어. 사람들이 다 그거 환두대도 도안 먹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사람이 없어요. 환두대도 도안 어렵게 먹어서 어렵게 만들어 55% 확률을 뚫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강화를 해봤자 110레벨에 끼는 경원 비건보다 구리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나서부터 여기에 사람이 없어. 나처럼 뭐 콜렉터나 있는 거지. 아, 아, fuck! 어? 어디서 소리 들리는데? 사람 있나? 아, 있네. 있긴 있네. 야, 저 사람 나보다 레벨 높다. 아닌가? 아, 저거 지바퀴지? 검색해보면 알수 있거든요? 아까 이름 뭐였지? 드러미 구경해보자. 지바퀴. 아, 119 동렙이네. 아이고, 현월창을 끼고 계시네. 제가 좀더 세네요. 그럼 숲의 군주. 아, 목걸이 6강이셔? 부럽네. 저는 5에서 6 올라가다 깨져서 4 됐어요. 쓰레기 게임.
환두대도 도안 하나만 더 먹고 싶은데. 두 개 왠지 불안하단 말이야? 어차피 이미 두 번 실패한 전적이 있고 내가. 안 나오나? 여기도 없네. 누가 이미 쓸고 다니나 봐. 11굴 가, 아 11채널 가보자. 누구 있다. 소리 들려요. 주술사가 있네? 사운드가? 저주 거는 소리가 들렸거든 방금. 있어. 도감 채우려고 왔나보다 저 사람들은. 나는 무기 도감, 저 사람들은 그냥 도감. 저 자명비 아니네. 자명비야 어딨니? 명비야. 없어? 누가 다 잡고 다니나 진짜? 요 위쪽엔 어차피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제가. 사실 나올지도 모르지. 그냥 내가 못 본 거고. 이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니면 젠 타임이 안 됐나 아직? 여기까지만 돌아보고 없으면 그냥 가야겠다. 없네. 아 11채널까지만 돌아볼게. 말을 좀 이상하겠네. 에헤이 사람 있다. 방금 때리는 거 봤다. 누가 잡고 다녔나봐 이 정도면. 그게 최근이 됐건 아니면 아까가 됐건. 이 정도로 안 보이는 걸 보면 다 썰린 거지. 그거밖엔 설명이 안 되고요. 없고 라스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도깨비불 지나간 거 보니까. 아닌가? 사람이 다른 굴로 지나간 건가? 없다. 씨 괜히 돌아다녔네 씨. 그래서 V 눌러놓고 잡읍시다. 8분 아니지 9분. 일단은 지금 지바퀴가 제가 두 피스가 남았어요. 망토랑 반지. 그것만 먹고 나면은 지바퀴에서 먹을 건 다 끝나는데 망토는 진지박 올리기가 아깝고. 원래 이거 방패 먹었을 때 고민을 좀 했거든요? 방패를 진지박을 할까 그냥 지박 6기를, 아 6강을 할까?
그러면 차이가 좀 나니까. 이게 지금 낀 상태 전투력이었고. 아, 아니네. 아, 지금 낀 게 18만 5천 정도인데 여기서 진지박 6강을 해버리면 이렇게 3만 2천이 더 올라가. 전투력 22만 돼버리고. 그래서 꽤 괜찮은 수준인데, 하필 제가 먹은 지박기 방패가 거래 가능이었어가지고 그냥 6강 찍고 6강 찍고 뭐 망토만 지박기. 이건 진지박 안하고 반지 하나만 더 지박기 해놓고 그러고 105레벨은 졸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지박 올릴 가치가 거의 없고. 1300이 올라가는데 진지박 하면 뭐 올라가니? 한 4000 올라가나? 아, 진열기네 이건. 3100 정도 차이 나네. 무장도 2079 604 대충 1400 차이 나나? 일단은 환두대도 기다리면서 요거나 해봅시다. 요거 6강 너무 마려웠거든? 근데 실패하면은 4강 되고 끝나버리니까 아까워서 안 했었어요, 여태. 근데 일단 붙으면 보스 추가 피해. 보추됨 12 올라가니까 할만하단 말이야. 어차피 계속 떨어져봤자 182만 마이너스고 70%면 할만한데 제가 70%를 정말 실패를 잘해요. 나 심지어 90%도 2연속 실패해봤었어. 이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짠! 오케이, 됐다. 나는 이게 떨려. 고작 이거 올라가는데 떨려, 젠장. 그리고 이게 아마 엊그제 먹었을 거예요. 아니다, 3일 전에 먹었는데 원래 이걸 쓰고 있었단 말이야. 경험비검 7강짜리 강화보장 4에 10강 노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8에서 9 갈 때 실패하고 7에서 이거 딱 마무리 지었던. 근데 3일 전에 하나를 새로 샀어요. 230보석인가 들여가지고. 근데 그게 강화보장이 10이 떴어. 그래서 개이득이었는데 지금 9강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기 강화비서가 딸려요. 너무 많이 잡아먹어. 나 벌써 실패를 5번인가 했단 말이야? 7에서 8 갈 때 2번인가 하고 8에서 9 갈 때 2번인가 3번 하고. 그리고 어제서야 겨우 이제 8에서 9로 올라왔는데 9에서 10 갈 때 또 실패해서 31개 날리고. 빌어먹을 쓰레기 게임. 일단은 저거 환두대도 기다리면서 잠깐 뭐 하나 해야겠어. 비공개 해놓고 됐네. 받아놨고 한 판 정도 돌고 나면은 딱 맞겠는데? 아닌가? 시간 더 남나? 한 판만 돌려보는 걸로. 오늘은 망토 좀 나오자. 원래 방패도 겁나 안 나오다가 어제서야 겨우 먹었어요. 이거는 환수 꺼내고.
일단 뭐 여기는 다 한방 컷 나니까 좋아. 세져서 좋아. 잠깐만 이거 저것 좀 하자. 어딨지? 건군 됐고. 이걸 못 잡았네? 야, 퍽! 아니, 씨! 야, 그만 좀 돌아다녀! 되겠지? 힐, 힐, 힐. 힐. 환자도 다 됐네? 이거 돌고 먹으면, 아, 보면 되겠다. 결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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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끝났나? 오케이. 오케이. 컷. 쉣. 나한테 오겠지? 여기서 담배 타임인 거지 뭐. 맞다. 나이스. 한수 시간 아까운데? 풀고 싶은데? 오케이. 원래 세 판을 바로 떼야 되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거 일로도 갈 수 있나? 되네. 오케이. 하, 제발 붙을까? 하나는 붙지 않을까? 진짜 하나는? 하나는? 나 벌써 4트째인데? 3트째? 오케이 하나 됐다.
그럼 됐어. 아 너무 짜증났어요 저게. 아 진짜 내가 쓸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는 거지. 망토? 망토? 망토 주나요?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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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야! 와 진짜! 진짜 더럽게 안 주던 방패를 갑자기 잘 주는 이유는 뭐지? 탄력감 받으라고 뭐 이런 건가? 이거는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 왈수기 눈물이 나오든지. 이게 성공하네. 그게 붙네. 강보 3. 3짜리 누가 써? 4. 와우. 와우 어메이징. 심심한데 강화 나 한번 해볼까 싶기는 한데 얘 제가 비서가 없죠. 저거 뭐 올라가더라? 체력 올라가나? 아 체력 재생이었지. 좋다. 이게 체력 증가네? 아 레이드가 아니고. 나 뭐 보려고 그랬지 방금? 뭔가 볼라 그랬는데? 아 이거다. 잠깐만요 제가 일단 이게 무기가 강보가 10짜리니까 무조건 11은 가거든요? 그럼 11이 5700에서 6300이라 치자. 이게 환두대도 만약에 예리 환두를 띄우면 어떻게 되지? 6강만 간다 쳐보자. 잠깐만 더 9강을 간다 쳐보자. 57에서 63. 한 14강을 가야 비비네요. 똥이잖아. 심지어 내 거 거간데. 못 써먹겠다. 아 차라리 거래 가능으로 예리라도 띄었으면은 비싸게 팔아먹었을 텐데. 아쉽네. 경험 비검 좀 보고 싶은데 잠깐. 아 예리 경험이네. 부럽네요. 경험 비검. 내게 7강. 1900? 싼 게 1900? 와우.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는데? 11 띄우면? 나중에 템 바꿀 때? 와 강보 5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내구도 하나도 안 까이고? 와 이 사람 운 장난 아니다. 이 사람은 강보 3으로? 야 진짜 델롬 게임이다 이거. 그래 뭐 10짜리 먹은 게 어디에요 저는. 하나도 안 팔렸네. 에이 똥맞게. 일단 지금은 그냥 심심해서 잠깐 틀어본 바람이었고요. 요새 이거 하고 지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게임을 하지도 못해요. 그냥 저한테 지금 바람의 나라 여는 옛날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자 일단 이 BGM부터 이거 듣고 있으면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이거 완전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모바일 다마고치인 거지 나한텐. 어차피 자동사냥 틀어놓으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거는 레이드밖에 없고 아니면은 하루에 3바퀴씩 뜰 수 있는 요일 던전이랑 심연의 탑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흉가에서 사냥을 도는데, 자, 아까 도깨비굴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던 건 요새 돈이 좀 딸려요. 원래 700만원 있었는데 지금 500만원인가 남았거든? 550?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편안하게 돌 수 있는 저걸 돈 거죠. 도깨비굴은 포션이 필요가 없거든. 맘 편하잖아 그럼. 호박도 좀 먹었네. 나중에 팔자. 자, 다음 녹화 때 돌아오겠습니다. 텐션이 낮았네 오늘. 내일 출근해서 그래요. 휴가가 끝나고 기분이 우울하네요. 안녕히 계세요.